Date 16. Transients in Arcadia. Arcadia의 단기 투숙객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살며시 읊조리며 연상하며 들어보세요. 그 초특급 투숙객은 좀처럼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의 그러한 습성은 로터스 호텔에 머무르는 안목 있는 다른 고객들의 관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매력 넘치는 호텔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치 이곳이 도심에서 수십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는 듯하다. 밤이 되면 근처의 옥상 정원으로 잠시 산책을 다녀오는 정도는 적절하지만 무더운 한낮에는 로터스 호텔의 그늘진 요새 안에 머무른다. 마치 송어가 가장 좋아하는 연못의 티 없이 맑은 안식처에서 미동도 없이 늘어져 있는 것과 비슷하다. 비록 로터스 호텔에서 혼자 지내기는 했지만 마담 보몽은 여왕의 품격을 지녔고 여왕의 외로움은 어찌 보면 그런 신분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연상독백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그 초특급 투숙객은 좀처럼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의 그러한 습성은 로터스 호텔에 머무르는 안목 있는 다른 고객들의 관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매력 넘치는 호텔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치 이곳이 도심에서 수십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는 듯하다. 밤이 되면 근처의 옥상 정원으로 잠시 산책을 다녀오는 정도는 적절하지만 무더운 한낮에는
로터스 호텔의 그늘진 요새 안에 머무른다. 마치 송어가 가장 좋아하는 연못의 티 없이 맑은 안식처에서 미동도 없이 늘어져 있는 것과 비슷하다. 비록 로터스 호텔에서 혼자 지내기는 했지만 마담 보몽은 여왕의 품격을 지녔고 여왕의 외로움은 어찌 보면 그런 신분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육하원칙으로 묻고 대답하기. 언제? 이야기의 시점을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예시 답변은 마담 보몽이 로터스 호텔에 체크인한 7월의 한 여름날입니다. 어디서? 이야기의 장소는 어디였나요? 자, 시작. 예시 답변은 뉴욕에 있는 로터스 호텔입니다. 누가? 주요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인가요? 자, 시작. 예시 답변은 마담 보몽입니다. 로터스 호텔의 초특급 고객이죠. 무엇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시작. 예시 답변은 마담 보몽이 호텔 밖으로 좀처럼 나가지 않네요. 밤이 되면 옥상 정원에서 산책을 하는 정도가 유일하게 호텔 밖으로 나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자, 시작.
예시 답변은 호텔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려고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까? 자, 시작! 예시 답변은 초특급 투숙객인 마담 보몽의 여왕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Close eyes peacefully, recite softly, listen with imagination.' This super excellent guest rarely left the hotel. Her habits were consonant with the customs of the discriminating patrons of the Hotel Lotus. To enjoy that delectable hostelry, one must forego the city, as though it were leagues away. By night, a brief excursion to the nearby roofs is in order. But during the torrid day, one remains in the umbrageous fastnesses of the lotus as a trout hangs, poised in the pellucid sanctuaries of his favorite pool, though alone in the Hotel Lotus, Madame Beaumont preserved the state of a queen whose loneliness was of position only.